안녕하십니까, 백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바로 최근에 나온 신선박, 이름하여 괴몰기겔, 개량 몰타기사단 겔리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은 그 어떤 정보도 풀리지 않아서 되게 답답해하는 바로 그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선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급가 달았어요. 허우! 자, 일단 기본 성능 자체는 되게 짱짱한 편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 선박으로 안보이나까지 간다면 얼마나 속도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운전 잘하셔야 돼요. 어디 벽에 박으면 NG야. 어디 벽에 박는다 바로 리스본으로 복귀입니다. 항속 1, 2, 3, 4 달았습니까? 자, 모함 교관. 자, 당연히 달았고요. 자, 지금 따라가는 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롱스쿠너. 와우, 시작부터. 자, 와우, 가삼이네요. 미쳤고요. 특강목의 가삼에 올맥 특롱스입니다. 엄청나고요. 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개돌장거. 자, 지금 군함위장 달리고 직접 스승이군요. 예, 가스승. 와우, 가스승 개돌장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졸기삼. 아, 가이졸기삼. 그렇다, 그렇다, 가이졸기삼인 것이다. 자, 다음 배는, 자, 스승 개돌장거 입니다. 아니, 스승이란다, 탐스 개돌장거 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의 메인 디쉬 과연 어떤 배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밴데요, 괴몰기겔입니다. 요번에 새로 만든 배고요. 급가속, 노적기 보조, 환상, 안개, 등불 달았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스킬 하나 없고 지금 육지가 아니라서 살짝 느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험교관 속도 올라가는 것은 학술협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술협회 스킬에 붙어있는 효과입니다. 학술 효과이기 때문에 학술협회가 없으면은 발동하지 않는 효과입니다. 알겠어요? 자, 우선은 리습 안보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고요. 일단 운전 스킬은 깔끔합니다. 지금 되게 깔끔하게 타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위치 딱딱 맞춰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은 조금 더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자, 일단은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게임 그래도 오래 하셨다는 분 중 한 분이 프로마트님이 빠르면 22분에서 23분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 저는 일단은 21분 때 예상해봅니다. 근데 마침 옆에 해적이 하나 지나가네요. 건들기만 해봐. 벤이야. 오케이, 아닙니다. 예, 구경하러 왔고요. 네, 지나갑니다. 저분 시청자거든요. 예, 시청자입니다. 예, 여기서 뭐해 근데? 아, 근데 안 건드렸겠네. 오케이. 어차피 안 건드렸겠네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략 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국가는 건들지 않습니다. 네, 같은 국가는 건들지 않는 해적입니다. 물론 100%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도 아주 귀여운 고래 문양을 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고래가 4마리가 있네요. 귀여워라.
고래가 네 마리. 아, 죄송합니다. 자, 현재 4분 경과했고요. 저 고래 얼마면 구할 수 있나요? 금방 구한피타. 저게 100만 두카신가? 사람들한테 사도 1000만 두카대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구한 사람 없더라고. 판 사람도 없고. 50만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카리브에서 팝니다. 조이에 검색하면 나와요. 자, 운전 스킬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아프리카 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해역에서 어떻게 크기를 보느냐? 바로 이 구역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안쪽으로 얼마나 잘 붙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나온 항로를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운전을 굉장히 칼같이 하고 있어요. 운전을 굉장히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6매 러너가 운전 못하면 안되지. 자, 여러분들 이 항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깔끔한 항로예요 지금. 자, 모두가 안된다 할 때 나는 된다고 얘기해야겠다. 이것이 자존심. 거짓말하고 있네. 조용하세요. 예. 자, 현재 각이 굉장히 칼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잘 꺾을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넘어감과 동시에 꺾는 게 있거든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지금 칼각 보이시죠?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역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항속이 조금 깎입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가속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각을 칼같이 잡아서 오게 된다면은 두 개의 해역을 한 번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술 두 개에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기술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 안 한다고요? 오케이. 자, 아쉽지만은 그 기술 안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깔끔하게 지나왔습니다, 현재. 그 앞에 개상대길. 큐! 안녕. 반가워. 자, 파랑돛을 달고 있는 개상대길이 하나 지나가네요. 좋은 배죠? 예. 자, 그리고 여기는 현재 남인도양입니다. 남인도양. 자, 남인도양이면은 자, 안 일어나나요? 아, 스프링이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뭡니까? 스프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피스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도수치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자, 현재 16분 31초 스무스하게 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느린 속도 절대 아니에요. 26.6노트입니다. 절대 느린 속도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계절풍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 그냥 배가 느린 거예요. 22분 10초 예상합니다. 와우, 정확하게 초까지? 정확하게 초까지 예상한다고? 자, 딱 끊었습니다.
자, 몇 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23분 초반. 자, 몇 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1분 10초? 23분 3초? 22분대 후반? 23분 20초?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따란. 미친. 오늘 본 영상은 보급항의 기준이었습니다. 보급항의 기준이었습니다.